낙농업이 잘 발달된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양을 사육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양털 밀기입니다. 벼룩이나 구더기를 없애고 피부질환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털을 밀기도 하지만 이 밀린 털을 섬유로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밀어야 합니다. 수가 별로 안 되면 주인분이 직접 밀기도 하지만 수천, 수백 마리가 있을 경우에는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적으로 털을 미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. 털이 밀려나가는 게 뭔가 기분이 좋네요. 얘네들도 더운 지역에 패딩을 입고 있었으니 갑갑했었을 겁니다.